몸신 신년맞이 살빼기 특집을 위한 특급 전문가 패널이 떴다. 어? 뭐? 야, 뭐야? 시장에 뭐야? 뭐야? 오, 좋은데요? 오. 첫 번째 다이어트 전문가 체지방 7% 의학계 나비. 어. 가톨릭 대학교 가정의학과 이재훈. 배우 아니야, 배우? 아니, 우와. 배우 같아, 배우! 예, 너무 잘생겼다. 맞으세요. 고맙겠습니다. 네. 사랑해. 출산 후 30kg 감. 노폐물 빼는 Y존 다이어트로 환자를 일으킨 Y존?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 박애라!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믿어야 한다. 믿기지 않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술이 덜게 남아나 1년 365일 새벽 5시 반에는 무조건 운동을 하는 중년 대표 몸신 가족 주치 설마 오한지. 사실은 우리 전문가석에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등장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맞아요. 오늘은 정말 야심차게 등장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멋있었어요. 자, 2022년 새해를 맞아 몸신 전문가들도 야심차게 다이어트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비만이라는 것은 모든 병의 시작 아닙니까? 지방이 쌓이면 우리 몸에 각종 염증은 물론이고 혈관에 기름이 끼어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위험성이 커지죠. 그래서 시급히 마련한 특집입니다. 과도한 중성지방으로 위험해진 여러분의 혈관, 차곡차곡 쌓인 내장지방으로 출렁이는 뱃살. 아우. 찔려! 축축 처지는 팔, 다리, 그리고 옆구리, 등살까지 깔끔하게 정리할 방법,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2층 전문가석도 전문가, 다이어트 전문가인 저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와우. 오늘 이 다이어트 어벤져스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도 같은 후배 우리 네. 의사지만 네. 저런 몸을 가지고 지금 단추도 안 잠그고 계시거든요. 야. 지금 단추도 안 잠그고 계시거든요. 야. 아, 이런 의사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우, 너무 너무 정말 대단하죠. 부럽잖아요. 네. 사실 네. 7% 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체지방. 그건 거의 7%. 야생에 사는 이 뭐랄까요? 야생에 사는 동물들 수준이에요. 어. 사람이 아니다. 아,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다. 와, 사람이 아니죠. 네. 이재동 선생님 그 진료 보실 때도 그렇게 안에 아무것도 안 하니 걸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저희를 자극해 주시기 위해서 자극. 저희가 저희한테 동기부여를 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참 아끼고 있는 이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아, 예. 귀합니다.